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깊이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예, 이게 한 소설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표류해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막 이름은 알 거고 대략의 이야기도 알 거고 혹시 영화나 만화로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심지어는 책을 읽은 사람들도 계시나요? 예, 책을 읽으면 얼마나 섬세하게 그 이야기가 펼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빈슨 크루소는 1719년에 다니엘 디포라는 원래 장로교의 목사였죠. 목회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고쳐 쓴 소설입니다. 그 실화는 뭐냐면 스코틀랜드인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이 칠레 해안에서, 남아메리카 칠레 해안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그 산페르난데스라는 섬에 고립되어서 5년간을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 실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데포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썼는데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한 석 줄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그 소설 제목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로빈슨 언제, 로빈슨 크루소가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이야기 해가지고 한 석 줄 정도, 옛날에 왜 뭐 김수한무 삼천갑자 동방사기 해가지고 이름 길게 하면 오래 산다고 예, 코미디에 나온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로빈슨 크루소 얘기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는 제목으로 이 소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역마살이 있는 모험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 일찍부터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해적선에 납치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브라질에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만 풍랑을 만나서 이제 작은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데 거기서도 또 난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 배에서, 예, 그 배의 잔해에서 이런저런 물품들이 떠내려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무인도에 자기 혼자 정착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4년여를 평화롭게 나름대로 보냅니다. 그는 뱃사람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뱃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떤 부도덕과 죄,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도 그는 별다른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고 무인도에서 사실은 약간의 도피적인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옵니다. 4년여가 지난 다음에 해안가에 나갔는데 맨발에 사람 발자국을 보는 거죠. 당시에는 식인종이 있을 때고요. 그 발자국은 식인종의 발자국이 맞았습니다. 거기는 무인도 섬이 아니라 식인종들이 가끔씩 예, 이렇게 떠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식인종들이 한 번씩 오는 그 발자국이 맞았고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건져온 그 박스 안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네. 그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놀라운 현실 감각입니다. 그는 무인도에 표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아마도 약간의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의 발자국을 보자 그는 아주 극도의 현실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감 속에서 놀랍게 성경을 폈다는 사실을 다니엘 디포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펴서 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50편 15절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그가 그런 극도의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다시는 그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만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한 구절의 성경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역시 식인종 중에 하나였던 그 잘생긴 원주민 한 사람을 그가 만나서 어떻게 이름을 금요일에 만났다고 해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어떻게 전도하고 그를 문명화시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또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파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 번째 파트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이야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누구나 다 있고요. 누구나라는 말이 그냥 누구나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얘기는 아니죠. 네. 여러분에게 혈압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을 때죠?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 오고 제 아내는 그때 잠시 동안 죽음과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제 아내가 하루에 5가지, 6가지 감사의 제목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작은 각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가만히 있었더니 애가 그렇게 잘 컸네요 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너무 나이브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집 애들은 잘 크는데 우리 애만 그럴까? 그것도 여러분 정말 도피적인 생각이에요. 옆집 가보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이란 애들이란 전부 다 문제투성이냐? 그 얘기도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옛날에 그랬어요. 당신은 신의 가호를 믿으니까 뭐 별 걱정이 없겠어요. 그것처럼 나이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별 걱정이 없게 만드는 신의 가호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시며 현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말할 것 없이 막막한 가슴을 아는 그 아들을 잃은 과부와 직면해야 됐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직면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습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경제생활 속에서, 우리 지난 날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렵다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내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통이 우리의 손발을 저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를 새겨넣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환란이라고 부른다면 이 환란에 우리는 수백 가지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껴가려고 합니다. 스트레스야, 그냥 압박성 무슨 장애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고 마음을 달리 먹어봐. 그러면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호도입니다. 호도. 호도 아시죠? 예, 사실을 약간 와전시키고 왜곡하는 거. 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법을 배워서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뭔가 평온한 것들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 괜찮아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나요? 아니죠. 예,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예, 심지어 제가 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니까 예, 카톡에 그렇게 썼잖아요. 꾸민들 어떠리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이니까 꾸민들 어떠리 그렇게 썼지만 아마 아닌 사람은 꿈이었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에게 뭔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 뭔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아니야 사실과 달라,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아니면 글쎄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환란 날에 우리의 환란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걸까요?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은 고소한 걸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환란을 인정한, 그 환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실상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물도 많이 보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으로 남으로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때 같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막하고 조카가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에 남았을 때 그가 기도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들을 안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거기에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부엘 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러한 현실로 주신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 없는 공상을 했어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 그런 예, 공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랬죠? 청소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꿈은 계속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때 유행하던 복음성가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평탄한, 저에게 평탄한 길을, 환타지 같은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성취하는 삶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사고팔고 먹고 배설하고 그런 현실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실제인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구나. 너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구나. 네 건강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현실에 각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좋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아니면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엄마 나는 결혼하면 미국에 살까? 아니면은 프랑스에 살까? 그러면 공부해 공부 공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라. 3살 때 와가지고 엄마 무지개가 아름다워 그러면 얘가 누굴 닮아 이렇게 감성이 좋을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지만 3학년 때 그런 얘기하면 요것이 이게 지금 꾀가 나서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떤 몽환적인 신앙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힘들었지? 코로나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직장 힘들고 오늘은 그거 다 잊어버리자. 직장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업무 얘기하는 사람은 혼날 줄 알아? 오늘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상상의 나라를 펴고 스트레스를 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징과 언어와 스피리투스 상투스 사제들만이 아는 언어 그런 비유의 언어로 온갖 이상한 상징과 향과 도구들로 웅얼거리며 드리는 예배의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지 않으시죠. 저에게 뭐 목사님은 신의 가호를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되겠죠.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 상해요. 예, 저를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구도자이죠. 함께 복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에서 영적 예배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우연히 만난 그 목마르라 하는 여인에게 삶에 애환이 있었던 여인에게 그 여인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그 여인이 자기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주제를 이탈하려고 하니까 뭐 종교 논쟁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좋대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뭐가 좋대요? 그건 마치 내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어린아이들 일찍 죽는 애들이 있대요? 막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피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문제를 직면하셨습니다. 네가 목마르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피하지 마. 괜찮아. 나에게 얘기를 해도 돼. 네가 네 마음을 실어서 나에게 얘기한다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진짜 리얼한 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환난 날에 비로소 각성되어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해결책과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예배란 우리가 서로 짜고 약속해 놓은 의식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이런 찬송 부르고 끝날 때는 저런 찬송 부르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 안에서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약속은 아니죠. 왜 그래야 되나요? 복음을 만나고 예배는 제가 살아가면서 주유소에 가면은 여러분 디젤 차에다가 벤진 넣으면 안 되죠. 벤진 차에다가 디젤 넣으면 안 되죠. 전기차에다가 그건 전기 넣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디젤 차에다가 디젤 넣는 것과 같은 거기에서 도피할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핸들을 잡고 목적지를 찾아가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여기서 잘못 빠지면 다음에 빠지면 되고 5번 가다가 3번 가면 다시 661로 돌아서 또 5번 오면 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부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2022년 11월 6일 오전 10시, 11시 10분이나 됐네요 벌써. 예. 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약간 관심을 떠난 듯해 보여도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습 떠날 수 없고요.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닥쳐올 파도도 모두 피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잠시 자신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음악회에 가서 우리가 잠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도피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예.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니까 머리에다가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그런다고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기를 잊었을까요? 연주자들은 자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배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는 가장 냉엄하고 냉철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음악에 심취한 듯이 하지만 지휘자는 음악에 심취한 듯이 하지만 자기의 처한 형실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퍼포먼스에서 정말 나는 가장 최고의 나의 모든 것을 발휘해야 하고 이 냉엄한 직업세계에서 실수 없이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 기억력의 한 올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실수 없이 나의 것들을 드러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청중은 달라요. 청중은요 그냥 음악의 세계 속에 잠시 몰입할 수 있어요. 대리만족을 통해서 현실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에서는요 연주자와 청중이 구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그리고 성도에게도 예배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축구장에서 축구경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는 달라요. 그때 애국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 끝나면 다 박수치고 네. 길이 보전하세 팝가수가 예, 팝페라 가수가 부릅니다. 하세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이제 끝났다 예, 경기 시작하겠다 뭐 빰빰빰빰빰빰 그럼 막 박수치고 예, 지금 애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야. 예.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같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샤워하다가 찬양을 불러도요. 찬양은 우리에게 현실을 일깨워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 목사님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는 현실을 좀 잊고 싶거든요.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하고 잊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아이가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앞에 앉아가지고 좀 잊어버리자. 그럴 수 있어요? 어? 아비와 어미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배는 어떤 것도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도 기도도 설교도 찬양도 축복도 상징 아니겠느냐고요? 아니요. 상징은 힘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만난 기이한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생생하게 올려드리는 보고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데 꼭 필요한 나무의 수액과 같습니다. 나무의 수액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나무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려동물이 하루에 몇 번 주시나요? 제가 안 키워봐가지고. 몇 번 줘요? 두 번? 오케이. 다이어트 하나 봐요. 예. 반려동물에게 두 번 주는 식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유튜브 광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식사와 같습니다. 굶겨 죽일 거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다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입니다. 음악회에 관심 없는 공짜 티켓 얻어서 갖고 간 예, 그냥 도피자들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티켓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세를 내서 업장을 차리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회수할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데코를 할까? 파리에다가 레스토랑을 연다면 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식탁포를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서빙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얻고 우리와 같은 동형, 동성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형제와 같이 되시고 우리들의 혈육으로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라고. 예. 물론 어려움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가장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민중의 아편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나 어드벤처 영화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들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비로소 그들이 무기력함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 영화는 생동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게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역시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에 투입되려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투입되는 거예요. 그때 영화는 현실감을 얻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한마디로 올해도 어려운 일 참 많았네요. 그러고 넘어갈 겁니까? 내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그것처럼 나이브한 표현이 없습니다. 카톡에서 그것 좀 지워주세요. 일부러 고통을 받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 파도 앞에 바람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로빈슨 크루소의 인생을 바꿔놓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놈의 지겨운 현실 계속되는 새홍지마 인생 끝없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극복하시는 세계.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솔루션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현실이요, 유익도 현실입니다. 유익은 가상적인 믿음, 그렇다고 치고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 그건 신기루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인플레가 있고 길이 막히고 물류가 파동이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인력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점차 답이 있는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게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느새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드벤트 영화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수없이 겪어내고 좌절을 겪는 프로 운동선수가 어느 순간에 베테랑이 되어 있듯이 말이죠. 놀라운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으로 변화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고난에서 유익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그 유익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도 목사님들도 기억하세요. 결코 도피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예? 예. 없던 병까지 싹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예? 있는 것만 갖고 그냥 다시 기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오늘 한번 기도하고 한 3년간 찾아오지 마. 그냥 한번 확 싹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이제 의사한테 한번 가고, 아이, 건강검진하고 이번에 내시경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한 10년간 문제없네요.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런티는 없습니다. 예, 1년 뒤에 사망선고를,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보장은 없어요. 인격적인데 무슨 보장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걱정 마, 내가, 이 엄마가, 이 어미가 내가 몸을 부숴서라도 너 도와줄 거야. 보장해줘. 이런 못된, 거기에 무슨 보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보장이 있어? 인격적인데 무슨 보장이 있어요? 사랑에 무슨 보장이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에 무슨 보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보장을 더 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의 사슬로 자신을 묶어요. 약속의 사슬로. 그건 뭐냐면요, 자기도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자신을 묶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변개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변절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성도들이 가끔 저보고 성격이 까다롭다 하는데 저는 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소리 웃은 사람 누구예요? 어?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저는 누구에게도 해코지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안 한다고요? 이현 집사님이 나도 그런데 아 그런 표정을 지금 인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예. 예.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면요, 기분은 나빠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요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으로 자기의 몸을 사슬이 돼서 묶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유익으로 바꿔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서 1장 2절.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묶으신 거예요. 이게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무슨 천지개벽했다 그런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약속의 사슬로 묶었다, 그 말에는 신뢰가 갑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가 복음 근로자로 살고 부족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메마른 땅을 정의를 걸어가도 현실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렁각시 보내주세요. 예?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빚도 갚아주고 디아스포라를 다 구원할 성도들 다섯 명만 보내주세요. 목사님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평생 혼자야 그러면. 그죠? 저기도 있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가끔은 삐지고 가끔은 힘들어하고 가끔은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예, 설교에 절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갈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말해주잖아요. 예, 엄마가 할게. 엄마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네가 알아서,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유나 호흡을 돌려주세요. 예, 열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인데 후유증이 없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들지만 뭐 그때는 어떡하겠어. 그때는 그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현실에 밀리는 거죠. 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안에 다 타이머를 다 넣어두셨어요. 그 타이머가 제깍 돌아갑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인내할 만해요 여러분. 그죠? 예, 그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도 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지만요, 그 기다림 중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꽃길만 걸을까요? 아니죠. 어려움과 시험과 골짜기와 바다를 지나세요. 강을 건너시고 물과 불을 지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야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목과 주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몫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네가 현실에서 정말 깨어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준비가 됐어. 네가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을 거야. 네가 잠들지 않으면 나도 잠들지 않을 거야. 네가 진실하면 나도 진실할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에 자신을 묻고 응답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우리의 몫이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은 내가 얻지만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기쁨을 얻지만 영광은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지만 그러나 영광은 내가 받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리는 없죠.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듯이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이거는 무신론적, 이거는 현학적이에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거긴 답이 없어요. 그보다는요, 하나님 제 지금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세요. 의사한테 할 말은 그런 거예요. 제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그건 허락됐어요. 의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 내가 왜 아파야 되죠? 나는 왜 아파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의사가 당황해요. 갑자기 의사 멱살 잡고 당신 의사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나 대답해봐. 그러면 안 되죠. 저 선생님 그 마음은 이해 안 돼요. 이거 좀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도 야 여기 이거 놔라. 놔. 응?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정하고 이거 놓고 예, 네가 어디가 아픈가를 얘기해. 예, 그러면 내가 너의 아픔을 같이 할 거잖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를 희생한 예, 엄마를 자식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청개구리도 나중에는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꼭 거꾸로 하니까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 가에 묻을 거니까 나를 내 가에 묻으라 그러니까 청개구리 마지막에 효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가에다 묻잖아요.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엄마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자녀로 인한 눈물의 시간을 보낸 거 그건 우리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각성되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제발 그 너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도피성 신앙을 가졌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 회개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에 깨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는 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동안의 예배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